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각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주야사시 천지순환 하는 때에 주야사시 변화로다 해가지고 그 천지 변화에 따라서 주야사시가 변화한다 하는 이치에 대한 말씀을 그 지난 시간에 그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그 구절이네요. 그래서 이제 봄이 변해 여름 되니 이제 봄이 변해가지고 여름이 되니 만화방창하여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름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제 원각가에서요. 그래서 사시순환이 이제 하는데 나타나는 그 사시순환에 따라서 이제 그 천지가 그 이제 사시로 변하는 것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변하면은 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그 사계절의 변화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을 이제 원각가에서 먼저 그 설명을 그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의 시작은 봄에서 되니까요. 이제 봄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여름으로 변하면은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첫째 그 구절에서 지금 말씀을 그 하십니다. 그래서 봄이 변해가지고 여름이 되니 만화방창 하여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봄은 이제 만물이다 앞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어떻게 이제 변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항상 봄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봄이 이제 여름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바뀌면은 여름이 되면은 이제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을 여름을 그 만화방창 이렇게 그 표현을 해 그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창자는요. 저 창자는 이제 뭔 창자인가 하면은요. 화창할 창이에요. 화창하다. 예. 화창할 창. 예. 화창할 창. 아주 이게 이제 여름은 아주 이제 화창하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는데 이 앞에다가 만화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만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이 보통 우리가 이제 만화 할 때 일만 가지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화자를, 델 화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만 가지가 다 이제 돼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방자는 여기서는 이제 이 모방자인데요. 모방자는 뭔 뜻인가 하면 바야흐로 이런 뜻이에요. 바야흐로 화창하게 화한다. 화창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그 여름의 표현을 그 원각가에서는 이제 정산여래께서는 만화방창이다 이렇게 그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원각가에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름은 만화방창의 그런 모습으로 여름이 이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만화방창, 그래서 화창하게, 바야흐로 화창하게, 만 가지가 다 화창하게 화해버린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여름은 사실은 그 양기운이 성하죠. 양기운이 성하는 것이 이제 여름 아닙니까?
그래서 양 기운이 성하는데, 양 기운은 이제 어떤 기운인가 하면요, 팽창하는 기운이죠. 이게 이제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양이요, 이제 팽창하면서 양은 또 어떤 기운인가 하면 동하는 기운이죠. 동정으로 볼 때 양은 동하는 기운이고 음은 정하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과 정이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상존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양은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팽창하는 기운이고 이것이 이제 그 이제 자꾸 이게 늘어나고 크고 그 하는 그런 그 성질이 양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더웠기 때문에 양기운에 따라가지고 만물들이 다 뭔가 하면요, 화창하게 다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는 것이 여름 기운의 그 대명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아마 그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은 이제 이런 그 기운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양이 이제 그 팽창을 하면은 반대로 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양은 팽창하면은 음은 수축하죠. 예, 함축하고 수축하고 이게 이제 오므라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 기운은 늘어나는 것이고 오므라들고, 이 두 기운이 함께 상존하기 때문에 우주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주 기운이 그냥 운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 기운에 따라 갖고 이게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또 쪼그라들기도 하고 또 동하기도 하고 또 정하기도 하고 또 이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우주의 그 기운의 그 변화거든요. 이제 이런 것에 이제 따라 가지고 그러면은 이것이 한 번 그냥 양이 성하고 음이 성하고 음이 성하고 양이 성하고 한 번 이런 거 하면은 계속 돌고 돌죠. 돌고 도는 거, 이것이 지금 이제 우주가 이제 천지가 변하는 그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해 그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름이 되면 다 이제 이렇게 변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만화라고 그랬거든. 만이 다 화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만화 중에서 만화는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종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요, 제일 먼저 엄마는 이 만물이죠. 만물이 방창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지금요 만화 방창은요, 만물들이 다 화창하게 다 지금 큰하고 이제 이게 팽창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런 이제 지금 이제 뜻으로 지금 여름을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이 만물은요, 이 만물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만물에는요. 그래서 이제 첫째 우리가 뭔가 만물 중에서는 식물 아닙니까? 식물은요, 이 그 천지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순응하는 것이 식물이에요. 그렇죠? 아, 식물은 여름 되면은 그냥 크고 또 가을 되고 겨울 되면은 다 또 안 크고 다 그것이 지금 식물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물은요, 그대로 적응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요, 식물은요, 이 지금 천지의 기운의 따라서 완전히 피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피동적이죠. 절대로 그 천지 이제 식물들은요, 그 거역하거나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이러지도 못해요. 그냥 그게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시순환에 따라 갖고 식물은 그냥 그대로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죠. 그렇지만 또 동물은 다르죠. 이 동물은요, 이제 제가 지금 숙소 앞에요, 그게 이제 고양이가, 흰 고양이가 한 마리 살아요. 사는데 우리 이제 저쪽 옆에 있는 그 이제
해타원 신경교 이제 증화 제복사요. 그 교무님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그 고양이한테다가 이제 먹을 것을 주는 거요. 아, 그게요, 참 고양이도요. 먹을 것을 주는 사람한테는 쌉쌉하고 좋아하고 이게 하면 달라들어요. 근데 먹을 걸안 주는 저한테는 보면은 도망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자비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거 느낀다니까요. 근데 이 고양이가 이렇게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 가고 들어오고 할때 보면은요, 이 지금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이 되니까는요, 꼭 양지바른데 누워 있어요. 양지를 찾아갖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면 마루 밑에 들어가면은 그가 지금 좀 따뜻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요, 그러니까 이 엄장의 있지, 여름이면 여름에 그게 순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가 피해 갖고 살잖아요. 자, 우리 사람 사는 것도 봅시다요. 여름 되면은요, 다 지금 에어컨 틀고 하죠? 저안 틀려고 애 많이 쓰는데. 그렇지만도요, 그게 어떻게든지 시원하게 하려고 안 그럽니까? 그런 게이 동물과 식물, 그래서 식물은요, 완전히 사시순환에 그냥 피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요, 자기의 의식 따라가지고 그 사시순환을 적당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동물들의 그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완전히 피동적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능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동물들. 그래서 사시순환에 완전히 피동적으로 사는 것은 식물들은 다 피동적으로 삽니다. 그렇지만도 동물들은요, 사시순환에 피동적으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동물들의 이제 모습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요, 좋은 점도 있고 동물들의 이런 점이 또 나쁜 점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 장단점이 같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우리들은요, 그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장단점이, 장점은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은 피해야 돼요. 안 하는 것이죠. 피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해나가는 이제 공부가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름의 기운은 양기운이기 때문에 양기운은 북돋아 주는 힘입니다. 이제 북돋아 주는 힘인데. 그러면 여름이요. 이렇게 북돋아 주는 이런 힘만 있느냐? 양기운만 있느냐? 여름 속에서도 음이 같이 존재하고 있죠? 섞여 있죠? 근데 양이 성할 따름이지, 더 성할 따름이지, 양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자, 여름이 돼서 만화방창이 됩니다. 됐지만도, 이 만화방창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가 하면요, 음기운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숨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숨어 있는 신뢰를 제가 듣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요, 여름을 지날 때 항상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 때, 뭐라고 하면, 여름의 대명사는 뭔가 하면요, 삼복더위 아닙니까? 그렇죠? 삼복더위. 자, 삼복. 삼복이 뭡니까? 세번 엎드린다. 어떻게 세번 엎드립니까? 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세복 엎드리지요? 그러면 뭐가 엎드립니까? 뭐가 엎드려요? 아이고, 양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죠. 음이 엎드리죠. 음이 일어나려고 해요. 하다가 양이 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번딱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복날. 옥타님, 복날 뭐?
삼계탕? 고객 그것도 그러시네. 삼계탕? 삼계탕 왜 먹습니까? 삼계탕을 왜 먹냐면요, 삼계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 중에서는요, 양의 대명사요. 양 기운이 성한 거라 해 말이죠. 삼계탕. 닭.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인삼이 들어가잖아요. 인삼도 뭔가 하면 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양 기운을 돋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계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적으로는 뭔가 하면요, 음이 성하려고 하다가 한번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걸 항복시키는 거예요. 엎드릴 복 아닙니까? 그래서 삼복이에요. 그 삼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 지났어요, 우리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 이제 안 그랬는가 봐. 뭐 이제 다 알았었던 것 같구만요. 그래서 한번 엎드리죠. 그 다음에 중복. 또 이제 음이 성하려고 해요. 하다가 양이 말이죠, 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상추.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상인. 상인. 서로 당기죠. 당기는 기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밀어내는 기운도 있는 거예요. 이 음양의 기운 중에서는요. 그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밀어내니까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을 항복시킨다니까. 그것이 삼복이에요. 아이, 그런데요. 삼복도 월복을 하잖아요. 아니, 저 복이에요. 열흘 만에 한 번 오잖아요. 근데 20일 만에 한 번 오면 그걸 뭔가 뭐 월복했다 그러죠. 아, 또 요즘 맨날 매년 월복하대요. 그래서 요새 여름 지내기 정말 힘듭니다. 참, 우리 지금 지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참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 삼복이라는 의미가, 음이 일어나다가 한번 엎드리고, 음이 일어나다가 한번 엎드리고, 이렇게 하고 세 번을 엎드려야지, 눌러줘야지 말이죠. 밀어내야지, 세 번을 해야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음이 서서히 시생한다. 시생, 비로소 일어난다. 일어나게 돼. 그래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게 서서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요새 가을 오기 힘듭디다요. 그러죠? 아, 금년만 하더라도 가을 오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장마는 오지요. 또 장마 왔다가 더웠다가, 장마 왔다가 더웠다가 이 난리였잖아요. 이게 지금 맞죠? 기후 위기입니다. 인간들의 삶이 이래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위기를 지금 기후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상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알아야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익산. 그 뭐죠? 예전에요, 이 황동호수 있었잖아요. 황동호수요. 요 지금 이제 황동 가다가 이쪽 그 이제 다리 하나 있죠. 다리 있는 이제 그 지금 오른쪽으로 그거가 이제 허리다리라 그럽니까? 예, 그거 다 호수였어요. 호수였는데 일제가 그걸 이제 그 해가지고 그냥 그 호수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연은 절대로 자연대로 놔둬야 합니다. 자연을요, 자연대로 놔두지 않으면요, 반드시 뒤에 뭐가 따르는가 하면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지금 푸른 배에 뭐 그 개구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세계적인 희귀종 그 개구리래요. 그 개구리가요, 익산에 오면 살았답니다. 익산에만 살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고요. 오늘 지금 어디 지금 이제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 떴더라고요. 그 이제 그 과정들 쫙 이제 설명을 하면서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여름을 이제 만화방창이다 이렇게 이제 원각가에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삼복을 지나면서 이 삼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로 다시 이제 변화가 되는가 하면은 가을로 이제 접어들게 돼서
이제 일음이 희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원각가에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름 변해 가을 되니, 이제 여름이 변해갖고 이제 가을로 안 됩니까? 가을 되니, 숙상을 만물하여 있고, 숙살 만물하여 있고, 이제 이 여기서 숙살은 숙은요, 엄숙할 숙이에요. 엄숙할 숙. 이게 이제 엄숙해지는 거예요. 아, 이제 여름 기운의 만화방창은 이 화한 기운이죠. 화한 기운 아닙니까? 이게 화한 기운이거든요. 그럼 뭐, 엄기운은요, 엄기운은 이게 뭐, 엄숙한 기운이라고 이렇게 이제 숙살, 그러니까 살자는 죽일 살자 아닙니까? 엄숙해가지고 만화방창했던 그 만화방창의 어떤 그 만물들을 숙살하죠. 숙살 만물한. 그래서 만물을 엄숙하게 살 죽여요. 여기서 이제 그 죽인다 이 말은요. 방창으로 그 일어나는 그 기운들을 그 기운을 말이죠. 바꾸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돌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그 이제 해그 나가야 그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숙살 만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음은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양은 팽창하는 기운이라 그랬죠? 음은 수축하고 함축하는 기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음이 이제 희생하죠? 나타나죠? 나타나니까. 만화방창했던 만물들이, 만화방창했던 만물들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가 하면요. 이것이요. 이것은 바깥으로 표출하고 이제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음기운이 성하고 가을이 다가오면은 이것을 뭔가 하면요. 열매를 맺게 해요. 이 만화방창이 열매를 맺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수확의 계절이죠. 그러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에요. 아니요. 여름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만화방창 해갖고 막 큽니다. 그렇지만도 그큰 것이 말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면은 여름에 큰 것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근데 가을이 돼갖고 음기운이 성함에 따라서 그 음기운 따라가지고 뭔가 하면 실을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의 대명사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수확의 계절이다. 그러죠? 자, 수확의 계절. 그랬어요. 옛말에, 예전에 이제 선인들의 말이 정말로 아주 멋집니다요. 자, 선인들의 말을 이제 제가 이제 빌리면은요. 이 춘은 봄이죠. 봄. 이 불인 하면 불생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춘이 봄이 인하지 아니하면은 인하지 아니하면은 불생이라 나지를 안 해. 이해갑니까? 춘이 양이 성해가지고 양을 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을 하면은 양이 인하기 때문에 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불인하면은 인하지 않으면은 양이 인자롭지 않아요. 그 양기운은 인자로운 기운으로 지금 여기서 표현을 했거든요. 양을요. 아까 양을 제가 이제 팽창하고 이제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도 또 여기서 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음양의 기운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춘불인하면은 봄이 말이죠. 불인 인하지 않으면 불생이라 나질 않아. 근데 봄이 인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전부 다 나잖아요. 도도 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 하면은 반대로요. 추. 자, 참 멋진 말입니다. 추. 가을이죠? 가을은 의의하지 않으면은, 의롭지 않으면은, 가을은 어려운 거예요. 인과 의는 상대적이죠? 아, 인은 인자한 것이지만 또 의는, 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그래서 이 추는요, 뭔가 하면 어머니예요. 그리고 추는 뭔가 하면요. 뭡니까? 어머니의 반대, 아버지지요. 예. 이는 여자예요. 의는 남자예요. 남자요. 그래서 자모와 음부죠. 그래서 추가 어려워요. 가을이 어렵다 이 말이죠. 가을이 어렵지 않으면은 불이 추 불이 하면은 불씨라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왜 가을에 열매를 맺는가 하면요, 추가 의롭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멋지죠? 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선인들은요, 정말로 이 지금 문장 하나 쓰고 하는데도요, 정말로 그 속에 그 지금 우주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그 원리나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춘불인이면 불생이요, 봄이 말이죠. 참 인하지 아니하면은 나지를 않고, 추가 의롭지 않으면은 실 열매를 맺질 않아요. 그래서 추가 의롭기 때문에 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추는요, 이 추는요, 이 수학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수학이 이랬습니까? 이제 이게 대명사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 이제 아까 이제 그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수학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게 내실을 기하는 거예요. 추는요, 내실을 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실을 기한다 이 말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실을 이제 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름은 어떤가 하면요, 이 위에서 여름은요, 이게 내실을 기하는 것보다는 외적으로 성장하죠. 그렇죠? 여름은 바깥으로 성장하잖아요. 내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요, 이게 여름은 외성이거든요. 바깥으로 성장하거든요. 바깥으로 성장한 것이 가을이 있기 때문에 그 바깥의 성장이 뭐라고 한가 하면 그 성장의 속에 뭔가 하면 열매가 차고 맺는 거예요. 내실을 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죠. 봄의 여름 역할 다르고 가을 역할 다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봄은, 가을은, 아니, 여름은, 여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게 더위 속에 살아야 한다니까요. 여름에 시원하게 살지 맙시다. 네. 이 말 속에 지금 굉장한 지금 의미가 있는데, 여름에 시원하게 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 참말로. 제가요, 지금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여름에요, 덥게 살라고 하니까요. 부채의 고마움. 부채. 제가요, 방구선이라고요, 부채 갖고 있다 그랬죠? 그 부채가 제가 두 개 있어요. 그 큰 부채가요. 그게요, 여름은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은 여름답게 사는 것이, 그게요, 부채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는 그런가 하면 가을은 또 가을답게 살아야 돼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이런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사람이 사는데도 뭔가 하면요,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름은 여름답게 살고 가을은 가을답게 살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그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춰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라이프 사이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 혜성님 지금 오셨네요. 혜성님이 어제 저한테다가 지금 뭘 하나 지금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 책 예쁘죠? 예, 여기 이게 책 제목이 뭔가 태교예요. 태교. 태교. 그리고 영혼, 마음, 자연, 과학, 역사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밑에다가 영혼으로 부르는 시와 노래 하고 손혜성 지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제 지금 나왔답니다. 이 책이요. 책 좋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이요. 이게 여자분이죠? 여자분인데 배가 나왔죠? 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게 뭔가 이게 뭡니까? 아, 노래가 지금 이렇게 싹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잖아요. 멋지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딱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야, 진짜 참. 이게 이제 이게 뭔가 내가 왜 이걸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가 하면 내가 사실을 우리가 예, 적응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요. 라이프 사이클을 잘 정해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죠?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이 중요한데, 그래서 나는요, 이 이제, 우리가요, 태교, 태교. 지금, 저, 대종경에 나오죠? 대종경에. 아이 가진, 그, 뭐,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부착하신 말씀 있으시죠? 예. 자, 대종경에 지금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자, 우리 교서에 가장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서는요, 정정과 대종경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서예요. 나머지는 창복영년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런데 그 대종경에 뭔가 하면요, 이 지금 태교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소절해가지고 지금 우리 혜성님이 지금 책을 하나 이제 썼어요. 자, 이제 이걸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저는요, 제가 어디 천도래든지 이런데 이제 가가지고 가끔 제가 그 하는 그 지금 강의 저 설법 내용에 이제 뭔가 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평생 교육 시대죠. 평생 교육 아닙니까? 평생을 배우고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신 것도 배우려고 오셨죠? 학습이에요. 평생 학습의 시대예요, 지금은요. 그래서요, 평생 학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요, 리더자나 지도자나 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요, 학습을 하지 않으면은요, 자기의 정신 상태가 스톱. 정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지되면 정지되는 것이 좋습니까? 세상은요, 엄청난 속도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 변하는 속도를 말이죠. 우리가요, 학습을 통해서 그 세상의 변하는 속도를 다 읽어야, 읽어야 돼요.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죠. 파악을 해가지고 그 학습의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이념과 사상을 내놓는 것이 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거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학습의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평생 학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제가요 이제 본문할 때 이렇게 합니다. 평생 학습이 이제 문자를 쓸게요. 부려 초년 10년 교육이라. 이 뭔 말입니까? 예, 초년에 10년 교육만 아 부려 부려 뭔 뜻입니까? 같지 않다. 평생 학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초년에 10년 교육만 갖지 못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초년에 10년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요. 지금 저 우리 사회 가끔 제가 다 이제 TV는 제가 이제 뉴스 잘 안 봅니다. 안 보고 이게 다음 그 뉴스를 제가 이제 검색하면 가정 파괴 현상이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 파괴 현상.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와 자녀하고 상관관계를 하고 뭐 이런 일들 생기죠? 이게 왜 생깁니까? 이거요. 정말로 우리가요 초년에 어릴 때 10년 이 교육을 잘 시켜놔야 돼요. 아이를 잘 키워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초년 10년 어릴 때 잘 키우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자비예요. 자비. 자는 뭔가 합니까? 사랑이죠. 비는 뭡니까? 슬펄비. 잘못하면은 차가 어떻게 저렇게 잘못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비 아닙니까? 성현들은요, 일체의 중생들을 대할 때 뭐로 대하느냐? 자비로 대하죠. 그 자비를 말이죠. 축소시켜요. 성현들의 자비를 축소시켜갖고. 자기의 가정의 자녀들을 키울 때 자비로 키우라 이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요 초년 10년 교육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잘 키워야 돼요. 이 잘 키워놓으면요 야가 말입니다. 성격과 이것이요 평생을 좌우하는 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지금 하지요.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런 말 쓰죠? 트라우마. 어릴 때 받은 상처. 이게 뭔가면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좌우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한다 이 말이죠. 초년 10년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초년 10년 교육 중요하죠? 평생 교육보다는 그래서 평생 교육이 불여 초년 10년 교육. 그래서 이 초년 10년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년 10년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초년 10년 교육이 부려 같지 않아 태중 10개월 교육이라. 아시겠죠? 태중 10개월 교육만 갖지 못해 그러면 뭔가 하면 태중 10개월 교육이 초년 10년 교육보다도 더 근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근본을 찾아갑시다. 자, 태교. 제가 이 말 이해가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뭐죠? 그래서 태중에 식혈기. 제가 전에 한번 언제 얘기했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요. 아이 가진 사람들이요. 태교가 안 좋답니다. 왠가 하면요. 불안하거든요. 어디 지하철을 타도, 어디 KTX를 타도. 제가 가끔 이제 KTX를 타고 가는데, 뭐 저 예방접종 다 하고 다 했지만도, 그래도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그래. 근데 이게 지금 태교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태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를 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즐겁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가 하면요. 항상 슬프고 그런 노래 부른 거하고 다르겠죠. 완전히 뱃속에 들은 아이는요. 부모님의 마음 상태에 따라가지고 좌우되는 거예요. 자, 그게 태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태교 잘 냈습니다. 자, 이제 잘 냈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태중 식결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불여 갖지 못해요. 뭐 갖지 못하냐? 영가 49일 정성. 영가 49일 정성. 자, 확실하죠? 영가 4일로 있을 때 49일 동안 어떤 정성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죠. 그 영혼이 말이죠. 어디로 가느냐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다음 생에요. 꼭 한국 땅에 태어납시다. 그래야겠죠? 아이고, 뭐, 저 후진국이, 뭐, 아프리카? 하여간, 자, 저, 뭐, 하여간, 제가요, 이제 얘기 들으라 그러면 하는데 그 사람들 비하하는 말이 될까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라 이름은 못 들겠는데요. 그런데 태어났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국 사회에 태어나기가요, 쉽질 않아네. 아, 지금 오늘 내가 이제 메이크업 하면서 그 메이크업 하는 사람에게 아이가 미치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셋이래. 아, 근데 그 정토거든요. 교무 지금 부인이거든요. 우리 교무가 아를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딸, 아들, 딸이래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둘째부터 내년에는요.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 내준답니다. 그게 이제 받겠네. 내가 이제 그렇게 해갖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한 역할을 했다. 그렇죠? 국가 경쟁력을 높였는데 지금요, 우리가요, 지금 출생률이 0.8%예요. 둘이 만나고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요, 지금 하나도 안,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아이고, 저한테요. 아, 이거 이제 이 방송 강의 들으니까 또 이 얘기 하면 안 되겠네. 아, 이제 그냥 둡시다. 지금요,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실정에 한국 땅이 나기가 쉽겠습니까? So, 우리요, 공부 잘 해가지고요, 한국에 또 태어납시다. 자, 이제 그런 이제 거구를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